오미크론 발생이 처음으로 보고된 남부아프리카 지역은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 즉 가장 빈번한 코로나 유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뜻이죠. 각국이 서둘러 방역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지만 이동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는 이상 확산을 막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기존 백신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내년 상반기 새로운 백신이 나올 것 같다고는 합니다만 그때까지 버텨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전 세계 상황은 유혜림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아프리카 중서부 나이지리아. 접종을 받으려는 주민들로 북새통입니다. 접종률은 1.7%에 불과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 더 무섭습니다. Actually, it's something to be afraid because nobody knows what will be the outcome or what will be the effect if it comes. 오미크론은 엄청난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선 이미 우세종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채취한 확진자 249명의 샘플을 분석했더니 74%가 오미크론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처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남아공을 여행하고 돌아온 돌파 감염입니다. 그나마 증상은 가벼웠습니다. They had received a full dose of the Moderna vaccine. They had mild symptoms and thankfully have now recovered. 백악관 전염병 고문 파우치 박사는 전파력을 감안하면 미국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였다며 부스터샷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If you've had the Moderna or the Pfizer and you're 6 months following your primary regimen of vaccination, don't wait. Get that extra boost now. 세계 보건 기구도 백신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도 있다며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이유는 백신 의무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